저희에서는 회원사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의 주요 사업과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상기업에서 새로 오픈한 신규 서비스, R&D 전문 플랫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큰 기업들은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또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기업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클라우드 기술력을 보유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R&D 전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의 대표 서비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MS 서비스인데요. 아이디어 도출에서부터 기획, 설계, 개발, 테스트 등 연구개발 과정 전체를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또 부서 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입니다. 또 프로젝트 일정은 물론이고요. 참여 연구원과 연구비 예산 관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연구노트인데요.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해서 연구일지의 작성, 보관과 파일 업로드, 연구 목차 관리 등이 가능하고요. 특히 시점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등록된 연구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신성장 동력과 원천 기술 세액 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연구 노트 작성과 보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러한 대표적 서비스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워드, 웹스토리지, 메신저, 문자, 픽스, 거래처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 상기업은 이번 R&D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R&D 전문 플랫폼 신규 오픈 기념으로 1개월의 무료 사용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연구개발 관련된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비스는 상기업 홈페이지 안내 배너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직접 접속하시려면 주소창에 cloud.coita.or.kr을 입력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보이시는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상기업의 대표적인 시상제도인 IR52 장영실상 접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영실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죠.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IR52 장영실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 신성과가 우수한 연구조직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상입니다. 여기에서 IR은 인더스트리얼 리서치의 약자로 기업 연구 성과를 말하고요. 52는 1년에 52주, 매주 한 개의 제품을 시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우수한 신기술 제품을 널리 알려서 시장 진출을 돁고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에 참여한 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한 IR52 장영실상은 지난 30년 1,560개 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이를 널리 알렸고요. 2014년부터 시작한 기술 혁신 부문을 통해서 39개 우수한 연구 조직에게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네, 이상은 1년에 3번의 접수 기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3차 접수는 9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면 약 석 달에 걸쳐서 서류 심사, 발표 심사, 종합 심사 등을 거쳐서 최종 수상 제품과 조직이 선정됩니다. 여기서 선정 가능성도 궁금하실 텐데 보통 100개 제품이 신청을 하면 대략 25개 내외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트로피가, 또 참여한 개발자에게는 장관상과 장영실 메달이 증정됩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좋은 제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평가도 받아보시고 널리 알릴 기회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접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상은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 혁신에 매진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기업 발전에 기여한 엔지니어를 발굴 포상해서 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신청 자격은 이공계 학위가 있거나 산업기술 현장에서 10년 이상인 분들로 폭이 좀 넓은 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인만큼 신제품 개발과 공정 개선에 아주 뛰어난 성과를 얻은 분들이 선정됩니다. 이상은 1년에 두 번 접수를 하는데요. 이번 2차 접수는 9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별도의 발표 심사 없이 서류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년에 모두 30분이 선정되는데요. 대기업 12분, 중소기업 12분, 그리고 여성 엔지니어 6분이 선정됩니다. R&D 관련 정보 어떻게 받아보고 계신가요? 코이타 뉴스레터 카카오톡 RGO가 기업 R&D에 관련된 핵심 정보만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조세, 자금, 인력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정보, 또 글로벌 트렌드, 특허와 같은 최신 정보, 기술 기획, 사업 계획서 작성과 같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매주 카카오톡 메시지로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카카오톡 채널 가입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고요.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무려 250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네, 이벤트 참여 방법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검색해 주시고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채널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채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 R&D 지원제도 안내서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회원사에 한해서 9월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기업 R&D 지원제도 안내서는 R&D 지원, 지역 산학연 지원, 인력, 금융, 인증, 판로 지원에 관한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자를 통해서 기업 R&D 지원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연구소 운영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선기업에서 시행하는 9월의 주요 사업 및 행사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